우리가 이거 이제 저거 해야 되잖아요. 위치를 정해야 되잖아요. 사실 요새 맛집 검색하면 뭐 다 나오는데 그거 따라하자고요? 어. 숨은 맛집 찾아내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럼 숨은 맛집이라고 검색하면 되지 않을까? 숨은 맛집.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아, 숨은 맛집을 찾는다. 정말 어려운 얘기. 나 여기 봉평에서 막국수집 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래? 일로 가자. 막국수잖아. 그거 안 되지. 아, 딴 것도 편했지. 아니, 그냥 일단은 가가지고 한번 힌트를 얻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아, 그래. 그 친구가 알겠다. 왜냐면은 뭐, 강원대 또 어디는 또 이 온면이 유명하거나 이런 걸 알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우진아. 네. 형이 오늘 1박을. 네. 평창에 왔어. 1박 2일이요? 어. 너 몇 시에 열어? 저희 10시에 옵니다. 어, 저희 10시네, 이제. 그럼, 글로 갈게. 빨리 나와. 네, 알겠습니다. 이야, 아, 대박인데? 어? 형, 태연아. 그, 봉평 동생이 있었어? 어. 아니, 그것도 검색을 해봤더니, 칼국수 같이 쳐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꼴두국수. 꼴두국수? 아, 저 꼴두국수 바로 좀 어감이 좀 땡기는데요? 꼴두국수? 네? 꼴두국수 뭘로 만드는 거야? 왜 꼴두국수? 꼴두국수 한번 볼까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 국수로 끼니를 해결할 만큼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원래 가지고 꼴두국이 싫다는 뜻으로 다 이 꼴두국이. 꼴두국이 싫어서 꼴두국수. 아, 뭐야. 가난에 또 시절에 먹었던 거라 꼴두국이 싫어서 꼴두국수야? 자, 우리 봉평 동생한테, 태연의 봉평 동생한테 출발. 근데 가는 길을 동영상을 찍고 이러면 어디 나중에 발표할 때 그걸 영상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음악 이렇게 잘 깔아갖고 하면은 이 따뜻한 느낌을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믿음직스럽다 동구야. 아 여기다. 이런 거. 오. 여기다 이렇게. 아 이거 쉬워. 태연이 동평 동생이 있더라. 태연데 여기 몰라. 여기 지역을 일단 모르니까. 역시 지인이 많아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여기 몇 년 되셨어요? 한 30년 됐어요. 30년? 우와. 이게 딱 이 겨울 어? 이게 있네요. 지금 이게 겨울 음식이 장칼국수. 어, 나 장칼국수.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선택을 해가지고 빨리 다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방 돌아다니는 거. 우진아, 이리로 와봐봐. 정우진. 정우진 씨. 네, 우진아. 네, 예. 아, 여기 그럼 아드님이에요? 네. 예. 아, 우리 아드님. 야, 너 어제 뭐 했냐? 아, 어제 술 먹었어. 어디서 컨디션이. 로션이라도 좀 바른 건지 그러지. 아, 저 이런 줄 몰랐어요, 진짜. 아우, 건조해. 내가 건조가 다 됐네. 들기름이라도 좀 발라놓은 거 아니냐? 육수라도 어떻게 뿌려야 될까? 어우, 저 장칼. 장칼국수는 저거죠? 저건 이제 면, 메밀면에요. 어. 고추장하고 이런 걸 이제 같이 풀어주면 약간 얼큰하게. 그래서 이제 장칼국수. 어, 장으로. 장칼국수 갑시다. 장칼국수 갑시다. 장칼국수. 자, 그럼 장칼국수 세 그릇 하고? 아, 네 그릇, 아, 네. 사랑하겠지. 장칼국수 네 그릇과 전병 하나 아, 드릴게요. 자. 한육도 하나. 한육도 있겠네. 그러면 메밀 전병과 편육 오케이. 그리고 장칼국수 네 그릇 그럼 드릴 건데 어? 응? 어? 네, 여러분이 미션에 성공하면 이걸 드실 수 있습니다. 어쩐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맛을 못 보면은 어떻게 소개해? 만약에 그 미션에 실패하면 한 젓가락 찬스 드릴게요. 아, 한 젓가락씩 자 그럼 첫 번째 미션 하겠습니다. 뭐야 너무 먹던 거잖아요. 야, 이럴 줄 알았어. 저거 뭐 괜히 죽는 게 아니었어. 그 피리나파를 콧바람으로 불어서 15초 안에 지금 이 요크루트병 10개를 쓰러뜨리면 성공. 와, 계속. 나 테스트 해보세요. 콧바람 때. 난 콧바람 진짜. 자, 우리 동생. 어, 좋으세요? 아, 형님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이렇게 상해가 날릴 것 같은데. 내가 콧바람 센 것 같은데. 궁금해. 어, 내가 콧바람 세지 않아? 아, 이걸로 해봐봐. 콧물 너무 많이 나왔는데. 저거 좀 책임지면 안 돼? 들어서 보다 했다. 넌 왜 하냐? 넌 왜 하냐? 넌 안 했는데, 그냥. 내 분 중에 제일 잘하시는 분은 대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쉽지 않아. 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자신 있어. 오케이, 가. 오랜만에. 자, 자, 형. 아, 휴지까지 다 틀어 막았어.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자신 있어. 제 식구들 한번 이겨보자, 첫 게임. 이건 안 돼. 도전! 준비, 시작!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야, 한번 타임. 형, 형! 타임. 이 형은! 아니요! 진짜 아까. 나 너무 어지러워. 나 진짜 너무 어지러워. 아니, 병원 언제? 불러드릴게요. 너무 어지러워. 진짜 비장했어. 1초 지났고요. 자, 4초 남았는데 선수 교체하실 거면은. 사실 사람이 아픈데. 걱정되지 말고. 어? 근데 아직 실패 안 하셨어요. 4초 남았다니까. 4초야 어떻게 해? 그러면 남자답게 한번 해보시죠. 1초만 더 주세요. 있잖아요. 아, 1초만 더 줘. 1초만 더 줘. 자, 5초. 1초. 5초 넣을게요. 아, 자, 5초. 자, 5초. 소리 왜 나는 거야? 방금 끼운 거 아니죠? 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아, 형, 또, 또 밑으로. 또 밑으로. 아무 방법도 얘기 안 했어. 얘기 드렸어요. 하나씩 해야 된다고. 그러면 새로 이거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지. 하나씩이라고 얘기하죠. 하나씩은. 그러면은 김주도 씨가 다시 도전하시고 한 다음 도전. 당연하죠. 형, 마지막 찬스야. 너 스쿠버 다이빙 한다 했지. 아, 형. 이거 차에 장비입니다. 이거만 도전하는 거야. 자, 빨리 바로 도전할게요. 닭갈비 컸어요, 이거. 봐봐. 형, 너 진짜 잘해. 자, 왔어. 시작. 이거 어머. 어? 됐어. 실패했어. 시간 됐어. 실패했어. 돌이야, 돌! 이거 손으로 다 했어. 이거 돌이야. 아, 아쉽게 실패하셨고, 장칼국수 한 젓가락 찬스 있으니까.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어, 잘했는데. 아, 진짜. 네, 국수 들어갈게요. 아. 아, 이런 거야. 이야. 이거는, 이거 정말 합격이다. 장칼국수는 황태, 멸치, 다시마, 무. 이걸 우려낸 물에 다시 막장을 풀어서 끓여낸 것이 바로 이제 장칼국수의 이제 육수인데요. 특히 온면으로 먹으면 먹는 내내 땀이 줄줄 흘러서 추운 강원도에서는 다른 보양식이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약간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영상? 그렇다. 김이 모락모락. 아, 이야. 이야. 네, 그러면은 그 이 첫 집이기도 하고 또 김준호 씨가 두 번이나 이
핑 돌면서 고생하셨으니까 너무 어지러워. 이 장칼국수와 궁합이 맞을 만한 것도 하나 한 점 드실 수 있게 같이 할게요. 그래? 사장님. 그래? 저도요? 문제는 지금 가위바위 아니 왜 여기 계속 앉아있는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러면 소개하고 가잖아. 네? 맛있게 한잔 하러 드시고 맛 표현 좀 한번 해주세요. 어 예. 지가 지네 짓고 먹으면 막 매일 먹죠. 매일 먹잖아요. 아 나는 주먹을 낼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요. 아 그게 부담스럽네. 아니야 뭐 그냥 뭐 받는다는 건데. 원래 그렇게 먹어요 근데? 예 그쵸. 원래 이거 같이 싸먹어야 맛있어요. 정도. 예, 아, 예, 네. 약간 이게 매콤해서. 예. 먹어보세요. 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한 접. 한 접. 와. 장병이랑 같이 드시니까 어떤 맛이에요? 어떠신가요? 생각이 많을 거야. 네. 뭐라고 해야 돼? 잘 표현해야 될 텐데. 어제도 먹은 맛이야. 무슨 맛이에요? 어제 그 맛. 어제랑 오늘이랑 좀 달라, 어떻게? 집에서 그냥 부모님이. 니네 부모님이니까. 왜 어머님이지? 완전 엄마. 부모님. 완전 뭐 집밥 같은. 야 식당에서 집밥 같은 게 뭐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집 아들님이. 아 사실 이게 저희 할머니가 원래 레시피를 만드셨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겨울 때마다 이제 저희 할머니가 계속 이제 끓여주셨던 딱 그거거든. 표현을 위해서 저희 멤버분들은 국물 한 숟갈씩만 들어줘. 대박이랍니다. 숨김. 야 이거는 면이 정말 궁금하다. 감기가 낫는 맛이다. 군주하신 것 같으세요? 군주하신 것 같으세요? 형이야 나? 몇 번 먹을 거야? 아 넓은 거 몇 번 먹을 거야? 어지러워. 내가 국물만 먹을 거야. 야, 근데 오늘 여기 첫 집으로 여기 온 게 사실은 너한테 물어보려고 온 거. 어디가 맛있냐? 어디가 맛있냐고 물어보려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어디 뭐. 또 뭐 우리 따뜻한데. 옹심이 이런 것도 있어. 옹심이? 옹심이가 뭐야? 옹심이 이렇게 강원도. 네, 강원도만의 동그랗게 면이 이제 동그랗게 나와. 동그란 면이 있어요. 오, 그거 좋다. 옹심이. 옹심이 어디로 가야 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너도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뭐하러 알아보면 해장하러 오셨구만. 지 해장하러 왔네. 혼자 다 먹고.